안녕하십니까. 플랜 B 성형외과 원장 김신락입니다. 윗선 절개는 겨드랑이와 마찬가지로 약 3에서 3.5cm 정도의 절개선이 만들어지고 술전에 유두로부터 윗선까지의 길이가 7cm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환자분의 원래 윗선에 절개선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윗선부터 유두까지의 거리가 4cm 또는 5cm처럼 너무 짧은 경우에는 새로운 윗선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윗선 아래쪽에 절개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컵 이하의 가슴이면서 되게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아래쪽으로 방리하여서 이중평면을 만들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슴이 A컵 이상, 작은 B컵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근육 또는 근막 위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넣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위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육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통증도 적을 뿐더러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를 수 있습니다. 유륜은 일반적으로 유륜을 따라서 아래쪽 반원을 그어서 절개선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유륜의 수술법은 크게 추천하고 있진 않은데 유선조직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유선조직의 손상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들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륜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구형구축의 확률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의사들이 아무리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하더라도 체질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많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윗선, 겨드랑이, 유륜의 흉터를 보았을 때 가장 보기 싫은 부위 중에 한 곳도 유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유륜 수술은 크게 권하고 있진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꼭 유륜 수술로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유륜 거상 또는 유륜 축소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륜 절개를 통해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